고민 중에 시작. 가족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웃으면서 부의금을 챙기는 딸이 있다면, 그런데 그 딸이 내 시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는 사연인데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꼬리내 벌써 결혼 생활 21년 차에 돌입하는 주부입니다. 저의 성실하고 착한 남편한테 옥외 티 같은 존재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시누이. 자, 저는 이 시누이 행실 볼 때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편과 다른 시댁 식구들은 개의치 않아 해서 정말 고민인데, 자, 작은 사건부터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 신혼 때입니다. 당시엔 산후조리원도 없고 친정어머님 연세 많고 몸이 안 좋으셔서 신랑 권유로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때 시누이 결혼 전이라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시누이 집에 없는 날은 괜찮은데 집콕하는 날이면 저와 아이가 쓰는 방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아기 배냇저고리, 제 옷 다 그냥 널브러져 있고, 애 용품도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고, 아니 누가 봐도 인연이 한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더니 누가 여기서 산후조리 하냐. 웃겨 진짜. 결혼 혼수도 그지같이 해오고 나한테 뭐 하나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악을 쓰고 인연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일 달락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 시누이가 막내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오고고고고고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자, 시누이가 결혼 후에 더 자기 멋대로 구는 게 심해졌다는 거죠. 자, 결혼 후에 지 시가에는 안 가고 친정에 아주 그냥 꽈리를 틀었어. 아주 아이를 대동해 와가지고 애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지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지는 놀러다니고, 자, 본인 결혼식, 애기 100일 돌, 입학식마다 당연하다는 짓을 용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자, 그렇다고 우리 애들은 챙겨줬냐? 고모가 안 챙겨줬어. 자, 뭐 이 정도야 그럴 수 있지 하며 살았는데, 자, 얼마 전 어머님의 장례식에 나타난 시동생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인 어머니 장례식에 노란 캐릭터 추리닝이 입고 나타났어. 지가 무슨 킬빌이라고. 자, 그래놓고는 오자마자 조용히 부의금 봉투를 열어 세보고는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나오지도 않는 눈물 흘리는 척 막 쥐어짜면서 가소롭게 곡소리를 내는데, 정말 소름 돋아서 제가 그 쌍판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니까요. 앞으로 시가 갈 때마다 이 시누이를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할지 저 걱정입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들 의견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야, 진짜 지 어머니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부의금 먼저 슬쩍하는 이런 딸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집단 지성의 댓글 고고!